지난해 12월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자율주행버스가 청와대 주변을 정기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서울과 인천공항을 잇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SF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상상의 세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네트워크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도자료 읽어주는 남자 배진훈입니다. K네트워크 2030 전략은 디지털 심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네트워크 모범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최고 6G 기술력,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 공급망 강화라는 3대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을 위해서 6G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기존 원천 기술 연구에 상용화 기술, 소부장과 오픈랜 기술 개발을 더해 병행 추진하고 2026년을 목표로 프리 6G 기술 시연도 추진합니다. 또한 위성통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범망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화를 추진합니다. 이에 더해 양자통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양자 인터넷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양자 암호통신 기술을 향상시켜 확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탄탄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위해 백본망을 4배로 높이고 해저 케이블 용량을 늘려 트래픽 증가에 대비합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품질을 관리하고 장애를 제거하는 자동화 지능화도 추진합니다.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신축 건물에는 광 케이블을 구축하고 기존 건물의 노후 설비도 광 케이블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또 통신 장비에 저전력 부품을 탑재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기술 고도화부터 시험 검증, 유지 보수, 기술 지원까지 전주기로 밀착 지원합니다. 개방형 무선 접속망인 오픈랜의 핵심 장비와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와 상용화를 위한 민관연합체도 운영합니다. 또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고 발굴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해 해외 시장에서 6G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텐데요. K네트워크 2030 전략은 미래 네트워크의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차세대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것을 넘어 네트워크 모범 국가로서 지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남 배진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